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입니다. 아, 공기 구멍이죠. 예, 예. 네.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여기 투명하니까 요 안에 보이시죠? 여기 뭔가 관이 하나 매립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여기 이제 진공관입니다. 네. 예. 이제 공기가 여기서 흡입이 되면 이건 안 보이네. 예. 예. 이건 이제 투명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진공관에서 공기가 팽창을 하죠. 네. 팽창된 공기가 물과 함께 이쪽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 배꼽을 통해서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물이 평소에 비슷한 물처럼, 근데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물은 적게 쓰는데. 예, 사람이 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네. 압이 세지니까. 예. 압이 세지니까. 예. 예. 기존에 썼던 것보다 더 시원하게 나오면서. 물은, 실제 사용하는 물은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아하. 그동안에 저희가, 뭐, 호텔, 대학교, 병원, 뭐, 군부대. 네. 이런 곳에 한 5천여 군데 납품을 해왔고. 네네. 거기서 얻어진 결과에 의하면 한 20에서 40% 정도가 예,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온수 1톤을 우리가 절감을 하면 가스는 한 3.2톤 정도? 약 그러니까 3배 정도죠. 반대로 얘기하면 물 한 통을 가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에너지가 얼마라면 예. 이제 우리가 쓰는 양은 이제 한 3배 정도 더 예, 들어가는 거죠. 줄어드니까 예. 그 연료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 제품이 그런 온난화를 아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또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네. 온난화 현상을 조금 더 뭐 늦추는데,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명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